예제 4의 8을 풀어봅시다. 전류를 구하는데, 알렐이 6, 16, 36일 때 구하는 겁니다. 자, 고찰을 해봅시다. 단값은 다 정했는데 알렐이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농단을 몇시로 풀면 이게 잘못하면 각각 세번 계산해야 돼. 세 번을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뭐가 좋냐 하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한 번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렐을 제외한 부분, 이 부분을 A라 하고 이 부분을 B라 하고 A 부분을 간략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태분한 노트는 방법 1, 방법 2가 있습니다. 이번엔 둘다 풀어볼게요. 방법 1은 부요시를 구해봅시다. 지금 A에 대한 겁니다. 자, A 부회로를 끄집어냅니다. 부회로를 끄집어내면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2단자 부회로예요. 이때 V가 V옷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도 단순 회로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1번 노달, 2번 메시. 노드가 하나, 둘, 셋. 노드가 세개 있고, 전화번호 한 개. 따라서 수식은 하나. 메시가 두 개, 전류원이 한 개, 수식은 하나. 아, 엔간하면 메시가 편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이쪽은 I1, 이쪽은 I2 하지 말고, 요게 요렇게 돌리면서 2 해도 됩니다. 그러고 전류는 필요 없죠. 그럼 남는 메시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KVL을 적용을 해봅시다. 32, 4에는 I1, 12에는 I1이 흐르고 2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더하기 2. 변수 하나, 미지수 하나 끝났습니다. 정리해가 보면 I1이 2분의 1 구했죠. 자, 그러면 어디가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 12옴에 걸리는 전압이 VOC니까 여기 전류 I가 얼마냐 하면 I1 더하기 2죠. 그럼 VOC는 1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12I 하면 30V가 되는 거죠. 자, 원래는 ISC, RTH 다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구하십시오. 저는 RTH만 구할게요. 전원을 제거합니다. 전화번호는 short. 전류원은 open. 자, 원회로에서 이렇게 쇼트 오픈 시키고 나면 저항 3개만 남죠. 이렇게 1옴, 4옴, 12옴. 내가 이쪽에서 들여다봤는 등가 저항 REQ가 곧 RTH가 된다 그랬는데 4옴, 12옴 병렬, 4, 12 병렬하면 3이 나와. 3하고 1이 직렬이니까 4. 뭐 결과적으로 A 부회로의 등가는 태분한으로 표시하면 4에 30. 그러고 여기다 이제 B회로를 붙입니다. B회로가 RL 이렇게 되어 있죠. 전류 I를 구하는데, 저 RL을 미지수로 나누고 그냥 풀어. 4 더하기 RL 전체 저항분의 30. 해놔놓고 RL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RL이 6일 때는
밑에 10이니까 3이 나오고, 알렐이 16일 때, 밑에가 20이니까 2분의 3. 알렐이 36일 때는 40이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태분한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A회로, A부회로, 즉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A부회로를 다시 그립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왼쪽 이거부터 요거 딱 잘라내면 이게 뭐죠? 태분한이야. 얘를 로튼으로 바꿔. 로튼으로 바꾸면 얼마죠? 이게 나누면 8. 요거는 그냥 4.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이제 똑같이 또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다 병렬이죠. 그 아까 어떻게 할수 있다? 자리 배치를 바꿔서 하나로 다 묶을 수가 있다. 그럼 8암페하고 2암페는 10암페, 4하고 12는 3. 이거는 이걸 다시 태분한 등가회로 바꿔요. 3, 1, 이게 3, 30이 되죠. 자, 요거 묶으면 4죠. 그럼 뭐예요? 왼쪽에 있는 저 결과하고 똑같습니다.